우리나라가 최근 UN의 국제위성항법위원회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ICG는 GPS 신호 서비스에 대해 회원국 간 협의 조정 등을 진행하는 위원회인데요. 위성항법 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2005년에 출범했습니다. 가입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국형 GPS, KPS 사업 때문입니다. 지금 GPS 사용하는데 한국형을 다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기술에서 중요한 PNT, 위치, 항법, 시각 이 정보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등은 대략 10m 정도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10m,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자율주행차가 옆 단지 아파트에 주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초정밀 항법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아닌 한반도 주변, 조금 더 나아가 동북아를 자세하게 커버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마침 지난 6월 KPS 사업이 예타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14년 동안 3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누리호 발사에 발맞춰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차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위성항법 시스템도 시기에 맞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PS 사업은 단순히 우주산업 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KPS 사업의 중요성 이해되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 기대해봅니다.